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리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 11동 2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매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대명 남로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매물 바로 정면으로 보시면은 1층에 빨간색 간판으로 되어진 건물 보시죠.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건너편에 나와서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바로 정면에 보면 골목길 하나 있죠. 이 골목길을 따라서 도보로 7분 내지 8분이면 서부정장역을 도달할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골목길을 또 통해서 약 5분만 걸어가시면 간문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문시장은 대구에서 재래시장 중에 3대 시장 안에 꼽히는 시장으로 정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시장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편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서부정장은 또 이전 발표가 나왔죠. 서부정장이 나가고 나면 또 그곳에는 산업기술센터가 또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동네 다시 한번 집값 상승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은 전체 매매 금액이 최초 12억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억 2천 다운하여 지금 현재 9억 8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서부정장역까지 도보로 7분 내지 8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맞은편으로 보면 오늘 건물 맞은편으로 이렇게 버스 승강장이 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아주 멋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건물 사용승인이 2004년이지만 주인분이 현재 거주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라든지 외관이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2004년도에 사용승인이 났나 할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바로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세대와 상가 한 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역시 상가 한 가구, 3층에는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 역시 마찬가지로 상가 한 가구로 구성되어 전체 4가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층에 보시면은 대성 에너시스 보일러 대리점이 들어와 있는데요. 1층에는 면적이 구단위로 40.26평에 보증금 1,500에 80만원의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요. 2층에는 현재 공실입니다. 한 달 전에 이사를 나가고 또 곧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또 앞전 월 임차료를 말씀을 드리면 보증금 1,000에 6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단위로 40.26평이고요. 3층에는 주인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층 같은 경우에는 구단위로 40.47평에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앞뒤로 베란다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세를 놓게 된다면 보증금 2,000에 80만원 충분히 놓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4층에도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 4층은 주인이 2개 층을 모두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구단위로 28.38평으로 보증금 1,000에 50만원의 책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전면 그때 당시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20m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m 뿐만 아니라 우측으로 보면은 또 3m 도로를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m, 3m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측 3m 쪽에도 보면은 3분의 2 정도는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그 뒤쪽으로는 드라이피트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우측으로 현관 주출입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관문 바로 위쪽으로 보면은 또 통창을 사용해서 계단실 쪽에도 환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준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찍는 내내 살펴보니까 정말 관리가 잘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약 10년 동안은 손볼 곳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오늘 건물에서 왼쪽으로 보면 바로 정면으로 도보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또 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과 운동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건물 건너가서 건물 내부 모습도 영상에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지금 3, 4층 주인이 사용하고 계시고 2층은 공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라든지 또 사업으로 사용하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현관 주출구를 요구 들어서면은 현관인데요. 현관공간 굉장히 이렇게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단계단 올라가면은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복도 쪽에 보시면은 복도 벽면 쪽에는 이렇게 미장 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주인분, 정말 꼼꼼한 주인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창문 쪽에도 이렇게 또 겨울철 결로 현상이 일어날까봐 이렇게 창문 쪽에도 신경을 써준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층인데요. 2층에는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상가 한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2층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3층으로 이제 올라가기 전에 보면 방계단 올라서면 이렇게 주인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방계단 쪽에 이렇게 방범 문을 사용해서 주인 세대, 주인분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 운동하러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3층과 4층 모두 비춰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주인분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서 바로 매매 상승 내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상가 3가구와 주택 1가구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31.1제곱미터, 구단위로 69.9평, 건물료 면적 493.88제곱미터, 구단위로 149.39평, 사용승인 2004년 10월 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막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최초 12억에서 2억 2천 다운하여 현재 9억 8천에 나와 있고요. 융자 2억, 보증금 5,500, 인수금액 7억 2,500, 월수입 270만원에 은행이자 92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17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현재 2, 3, 4층 모두 월세로 놓았을 시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상 보증금과 월세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대명 11동 매매금액이 아주 저렴한 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